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에요. 향후 5년간 이 청사진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직접 발표를 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허 교수님, 사실상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이 정부의 청사진이자 뭐 설계도라고 뭐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국가를 5년 동안 경영하면서 이 설계도 청사진 없이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네. 물론 이제 인수위가 있으면 인수위 기간에 이걸 다 만드는데요. 네네.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는 그런 정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작은 규모였지만은 네. 바로 국정기획위원회라는 인수위를 대체하는 조직을 빨리 만들었고 네. 그 조직에서 뭐 수십 차례 회의 또 200여 차례가 넘는 토론 등을 거치고 또 80차례 보고를 받고 정부처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하나의 작품이 나왔다. 완성된 네. 설계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실장님 네.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발표를 해요. 설명을 네. 합니다. 네. 그만큼 이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인수위 말씀하셨지만 인수위 때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후보 시절에 그 펼쳐놨던 공약들 네. 이것을 공약은 100% 다 완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하. 그거를 추스리고 실제로 5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라는 작업을 네. 이제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하는데 이번에는 네. 인수위가 없으므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네. 신속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전문성 있게 했다라고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5년 동안 이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건 차치하고라도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네. 국민들이 아, 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이제 지켜볼 수 있게 네. 만든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잠시 뒤면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국민 여러분께 직접 이 5개년 계획, 이 정부의 청사진을 직접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앞서서요. 오늘 오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교수님, 네. 오늘 아침에 애초에는 이제 뭐 5개 당 대표를 부르려고 했는데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빠졌습니다. 일단 4개 당 대표를 불렀어요. 어떤 얘기를 좀 오고 갔을까요? 어떤 얘기가? 물론 게 아니고 간곡히 초청을 간곡히 초청입니까? 초청을 하시는 표현을 잘해야 되네요. 네. 예. 더군다나 뭐 지난번에 원내 대표들 모실 때처럼 대통령이 미리 나와서 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예, 기다리고 계셨고 아하.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뭐 이제 다른 분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의전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아하. 대통령이 먼저 기다려서 일일이 맞이하는 그것도 문 밖에서 네. 이런 스타일이 된 것은 저건 이제 사실은 국빈을 맞이할 때 그런 의전입니다. 그만큼 네. 당에서 오시는 분들, 당의 대표들을 저렇게 높고 귀하고 정중하게 모시겠다는 그런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어쨌든 이제 밖에서 저렇게 가볍게 환담,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식사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분위기를 먼저 좀 부드럽게 네. 하고 본격적인 식사 대담을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니까 저 과정도 잘 짰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근데 보시다시피 여성들이 주죠. 네, 각 그러네요. 당의 대표님들이 그러네요. 여성 대표님들입니다. 네. 박주선 대표님을 빼고는 다 여성분들인데 네. 그만큼 이제 한국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파워, 여성의 아하. 위상이 저렇게 높아졌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건데요. 예. 어쨌든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추경 아니겠습니까? 네. 이 추경의 핵심 내용이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는 지금 100대 과제에서도 나오겠지만 제일 첫 번째 과제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간곡한 요청의 말씀을 네. 각 당의 대표들에게 하지 않을 수가 아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실장님, 저 네. 사진이 의미가 있는 게 네. 예전 정부 때 각 신문들이 저런 회동이 있고 나면 네. 다음 날 신문 제목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청와대 오찬회동, 밥만 먹고 끝났다. 이런 제목 말았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저 회동에서는 그냥 식사로 만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야말로 여야 간의 협치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원내대표 회담 5월 달에 했을 때도 네네. 언론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죠. 그랬죠.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하. 대통령이 직접 나왔고 그다음에 의전만 신경 쓰지 않고 굉장히 아하. 협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런데 한 달간 보여준 모습은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그렇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뭐 추경이라든지 이 정부 조직법조차도 아직은 통과가 되지 않은 이 시점까지 네. 그런 시점인데 일단은 지금 그 뭐 옷도 다 벗고 실무적인 어떤 느낌, 그러니까 의전만 생각하지 않고 네. 진짜 이야기를 나눈 듯한 어떤 모습 네. 그런 모습에서 앞으로도 사실 이제는 어떤 의전에 신경 쓰기보다는 현안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그 현안을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는 이제 완전히 좀 결론을 내는 자리. 그냥 안건만 서로 교환하고 뜻만 이렇게 교환하는 자리가 아니라 네. 어떤 상황을 결정하는 그런 그 실무적인 어떤 회담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뭐 분위기라 그럴까요? 이 오찬 여야 대표, 4당 대표만 모였습니다.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있어서 이제 불참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이 정의당의 이제 신임 대표죠. 이정미 대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를 또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선물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저 모습입니다. 모르게 하나름 또 보자기에 쌓았어요. 그런데 저 선물이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열어봤더니 이런 메모지가 손편지가 딱 써 있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선물인가? 혹시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게 주는 그런 선물인가 봤더니 대통령님 반려견 토리를 위한 선물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뭔가 이것도 그냥 토리를 위한 선물이라고 볼 게 아니라 거기에 좀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토리라는 반려견이 어떤 반려견이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반려견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 반려견을 입양을 했습니다. 대통령.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또 들어와 있는 뭐 외국인 근로자들 뭐 결혼 인민자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도 중요하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도 돼야 되지만 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반려견, 이 동물들의 생명과 이 동물들에 이제 대한 대우도 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사점들을 던지는 그런 토리를 위한 선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나서 주시면은 네.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도 이런 반려견들과 동물 복지, 동물의 생명에 대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실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저런 부분을 다 말씀하셨고 실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 중에도 그 반려견을 위한 그랬죠. 행사에 참석도 그랬죠. 하셨던 거죠. 이 저 의미는요 상당히 있습니다. 언론들이 그 주목했던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마 네. 그런 점도 반영을 한 것 같은데 네. 이 실장님 네. 이 정치인들의 말 이런 또 글 이런 건 역시 행간의 의미를 짚어봐야 된다 이런 걸 또 다시 느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의당 대표 이정미 대표가 정의당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네. 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반려견이 아니라 생명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는 그러니까요. 뜻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또 상징한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주류에서 밀려나서 네. 소수자로서 굉장히 핍박을 받거나 네. 혹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아하. 그런 모든 분들에게 네. 분들에게 이 당이 희망을 주겠다. 아하.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네.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굉장히 정의당의 어떤 그런 느낌이나 네. 이정미 대표의 어떤 그 마음씀 이런 것들이 네. 좀 돋보이는 어떤 상황이죠. 지금 오늘 오전에 열렸던 여야 4당 대표 초청 오찬 회동은요. 이 청와대 내에 전통 한옥 이 장소죠. 상춘제에서 열렸는데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요. 오늘 자리가 G20 이 회담과 그리고 G20 정상회담과 앞서 한미 정상회담 등 그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 또 앞서 보신 것처럼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는데 허 교수님, 정작 제1야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는 불참을 했어요. 왜 불참했답니까? 아마도 이제 뭐 전략적 고려가 있었겠죠. 네. 여러 야당들과 이제 동시에 같이 참여하니까 네. 제1야당 뭐 107석인가요? 아주 뭐 거대 야당인데 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이제 위상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뱁새가 뭐 조잘거려도 황새는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네. 이제 본인은 황새고 나머지 다른 작은 야당들은 뭐 뱁새다. 네. 그래서 자기는 같이 놀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사실은 저 자리가 그동안 이제 뭐 외교, G20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또 지금 뭐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럼 저 자리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리죠. 네.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리에
자기가 가서 그냥 객으로 앉아 있는 자기 주도성이 없는 자리 참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네. 뭐 심리가 좀 깔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야당과의 차별성을 깨하겠다는 이런 전략적 목표가 있는 것은 맞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협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모여서 의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에 대한 생각은 없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그 위상에 대한 생각만 네. 있는 모습이라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셀프 왕따 당하지 않을까. 혹시는 홍준표 패싱이란 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네. 그 이 실장님 요거 하나 네. 읽어드릴게요. 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여야 대표 초청 오찬회동,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에 왜 안 갔는가 봤더니 오늘 청와대 회동이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오늘은 수해 현장, 지금 충북 청주가 특히 심하잖아. 22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서 지금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수해 현장 봉사 활동을 가기로 했답니다. 근데 앞서도 제가 정치인들의 말은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표면적 이유, 이것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 간 이유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안 간 이유를 댄 게 이제 한미 FTA 그 협정을 자신이 나서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나서서 통과시킬 때 네. 반대했던 당이 바로 민주당이고 아. 그때 사실은 그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에 대해서 네. 사과 정도는 해야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아. 표현을 했고 지금은 뭐 네. 적절하지 않다라고 표현했는데 앞서 네. 뭐 홍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 부분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일단 홍준표 대표는 현재까지 현 정부와 각을 세우진 않아요. 후보 시절처럼 막 비난을 하고 원색적인 네. 어떤 각을 세우고를 하진 않고 어떤 면에서는 좀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략적인 고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지금 현재 사실 만약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성과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네. 싫은 소리를 한다 그래도 싫은 표정을 혼자 짓는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보통 그 상도의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어떤 도의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서 순방을 하고 돌아온 대통령에게 아 국내 문제를 갖고 얼굴을 붉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 정치 사상 정치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이 그렇기 네. 때문에 얼굴을 붉힐 수 없는 자리에서 그냥 들러리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네. 자신의 어떤 입지가 지금 전략적으로 서지 않는다.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작용을 하지 않는다. 네. 허 교수님, 혹시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 그래도 제1야당의 어떤 급, 이 위상이 있지, 어떻게 그냥 다른 야당들하고 다 같이 모이냐, 제1야당 대표를 좀 대우해달라. 단독 회담 같은 걸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런 심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다른 당의 야당의 대표들은 물론 뭐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규모와 관계없이 대표는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홍준표 대표는 지금 처음 대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 그러네요. 이미 예전에 대표 원내 대표도 했고 대표도 다 해봤어요, 그죠? 다시 네. 하는 거. 네. 그때 대표 원내 대표를 하실 때 지금의 다른 당의 대표들은 초선이나 겨우 재선될까 말까 한 그러네요. 그런 뭐 또 의원도 안 있던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 입장에서 나는 급이 다르다 아하. 이런 생각이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의 규모도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이 뭐 부분적으로는 뭐 심리 근전에 있으면서 타당한 네.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국민의 바람은 그것이 아하. 아니죠. 규모나 뭐 크기나 선수나 뭐 등치에 관계없이 좀 모이는 좋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네. 이런 것인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옹색한 모습을 네. 지금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는 5선 의원이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이 실장님 네. 이 정무서 전병헌 정무서까지 직접 홍준표 대표 찾아가서 청와대 이 초청 오찬회동에 와 주십사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되면은 혹시 반쪽짜리 협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107석의 제1야당 대표가 참석하지 네. 않았다는 건 사실은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쪽짜리였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 그 정부 청와대에서도 전병헌 전무수석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네. 뭐 한미 FTA 그 이유를 댔기 때문에 의제 자체도 사실은 뭐 협의할 수 있다 네. 하는 어떤 좀 계속 그 설득을 했었고 그런 네. 어떤 우려 때문에 근데 마지막까지 어쨌든 설득을 다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1야당 대표가 안 나왔다고 해서 지금 사실상 한반도 문제가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상황에서 맞아요. 야당 대표들을 다 뭐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 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니까 아하. 일단은 뭐 이 오늘의
있었던 자리가 좀 퇴색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도 사실은 등만 있었느냐. 네. 등만 있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누가 더 뭐든 뭐 실을 잇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협치라도 네. 대통령이 그냥 강행하는 것이 국민들로 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요. 청와대도 그런 고민을 내비쳤어요. 이제 물론 이제 청와대의 기대는 홍준표 대표가 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란 전제는 깔았습니다만 안 오더라도 만약 안 오더라도 나머지 당 대표들한 예우는 최대한 갖추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네네. 그렇죠. 홍준표 대표께서 안 오신다고 해서 저 모임을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서 저 모임의 의미를 퇴색되게 또 모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아하. 않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예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모임이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야당들 다른 당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했고 또 거기에 복잡한 국제적 문제가 얽혀 있고 네. 국내 또 대북 문제도 있고 이 어려운 것들을 여러 당에 설명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거든요. 네. 국민에게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보고요. 저건 뭐 홍준표 대표님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네. 저 또 뭐 나름 이제 홍준표 대표님은 본인의 전략이 있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 이 실장님 앞서 잠깐 이제 이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저 장면을 보더라도 글쎄요 홍준표 대표가 빠져서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여성 대표들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 저 장면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이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들의 유리 천장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과제, 그런 정책을 좀 실현해 주십사 하는 기대도 저 장면에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나중에 발표도 네. 나오고 현장에 어떤 스케치 기사도 나올 텐데 네네.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었다. 오늘 오찬 회동에서의 느낌, 그 느낌이 아마 그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화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도 만약에 이게 여성 남성의 어떤 역할 구조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네네. 남성 대표가 예를 들어 남성인데 그 뭐 이 반려견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렇게 선물을 준다 하는 부분보다는 또 여성으로서 또 여성이 네. 사회적인 아직도 우리 약자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로서 이정미 대표가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물을 준다. 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화제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최소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가 바뀌었다. 허 교수님 표현했듯이 네. 우리나라의 국정을 정말 운영하는 네. 최고의 리더들. 대통령과 각 당의 대표들의 네. 여성 비율이 일단은 뭐 이렇게 많아졌다. 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아하. 있고 대화 내지는 네. 어떤 결론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사실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해도 네. 그렇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큰 변화와 상징적인 모습들 속에서 화면이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적응이 안 되시는 한 분이 계신 것이요. 이제 그분이 네. 오늘 불참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데 네. 이제 저분은 지금까지 정치하는 걸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네. 어쨌든 본인의 독특한 전략이 있습니다. 본인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리, 본인에게 불리한 거면 판을 깨버리는 거죠. 네. 전형적인 오늘 그런 모습이라 보이는데요. 그러나 또 이제 뭐 새로운 그 대화 복원의 창구는 곧 열릴 거라고 네. 봅니다. 요거 하나 짧게 여쭤볼까요? 네. 그 이 실장님께 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개당 원내대표랑 회동했을 때는요, 김정숙 여사가 손수 이렇게 편지도 쓰고 네.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다과도 준비하고 했잖아요. 네. 오늘 대표들이란 말이에요. 네. 뭐 진짜 그런 거 좀 또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또 다른 어떤 그 선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럼 어떤 의미냐면 지금 그 김정숙 여사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 네. 화제성 기사 꼭 화제성을 만들려고 했던 거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네. 그 부분이 현재 지지율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지지율에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건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고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소프트 리더십을 원하고 있거든요. 부드러운 리더십 네네. 그리고 세심한 리더십 네네.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리더십 그 한 축을 김정숙 여사가 이 인사 정과 얘기가 나오지만 네.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시간 동안 노력을 하고 그걸 정성을 기울이고 네. 손수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네. 우리나라 정치를 좀 이렇게 화합하는 정치를 해달라라는 네. 그런 의미가 있다면 네. 앞으로도 계속 김정숙 여사의 이런 어떤 행보들은 저는 굉장히 현 정부의 어떤 네. 지지율에 큰 어떤 역할을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이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될 텐데요. 자, 이제 현장 연결해서 직접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100대 국정과제를 설명합니다. 청와대 영빈관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